저희 요거 잠시만. 아,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특이 형님이랑 예성 형님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갑고, 또 처음 출연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실 좀 아직은 좀 낯선 부분이 있는데 차차 적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요 정도면 됐겠다 싶어서 혼자서 이야 까먹은 거 아니죠? 아니야. 고 간바리마스 이끄소! 너무 잘 미용 도전됐네. 아리가토 고사이마스. 미용이 됐다. 아 카쿠쿠치 됐. 이 게임을 위한 신발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차볼게요. 살짝 묵직하게 다시 시작해. 세다 근데. 일단 이 자식이 도전! 이 자식이 도전! 이 자식이 도전! 신발이 부서졌어요! 이기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어떡해? 야, 신발도 잃고. 자, 사유 씨는 지금 현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하필 안 그거! 그거 두루비 이상할까요? 그거 니 거로 하면 되니까. 나가서 자, 이방 씨는 773점이었습니다. 딱 하트랑 이거 무지개만 빠진 거죠? 괜찮아요? 야, 안 맞추고 이겼네요. 진짜 재밌네요. 굉장히 또 스케일이 크고 네. 다양한 게임들을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진짜 놀다가 가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네. 우리 동훈이의 색다른 모습과 또 사교왕의 면모를 너무 잘 썼는데요. 자리이지 않나. 이 손나코토. 저는 동훈 씨의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솔직한 감정 표현. 야. 저는 동훈 씨가 안 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감정 못 느껴요. 사교왕 호흡의 감정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네. 형들이 다시 쏠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다행히 1등이에요. 씨가. 사실 네, 결국 1등입니다. 이 영광을 또 누구한테? 라이트에게. 그리고 서초 방범 순찰대한테. 서초 방범 순찰대에도 또 돌리고 들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직도 그런 이 영광의 순간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흥분되어 있네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도전 하나. 도전. 이 신발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내 모습이 제 3자들을 보여서 너무 웃겨. 절로 간 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발의 의지예요. 잘못 쳤어요. 인정. 이 신발을 신고 부서라는 걸 누가 인정해. 인정, 오케이. 올려드려요.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죄송하잖아요. 이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 신발을 신고 부서라는 거는 동훈 씨는 좋아. 아니, 그러면 동훈 씨 도전하고 싶으면 이거 신어야 돼요. 도전! 자, 영원히 하나, 둘, 오! 네. 뭐야! 하나, 둘, 셋! 야, 신발 멈춰! 맞죠? 여기 의상이 이게 바로 귀한 신발이야. 이 신발은 가겠습니다. 도전! 하나, 호박! 빨리 안 나가! 이거 빨리 안 나가! 저는 동훈이? 동훈이가 인상이 많이 변했어요. 유해지고, 밝아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동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동훈이는 원래
강동구 원빈 출신으로 정말 과묵하고 잘생긴 네, 그런 캐릭터였는데 요새는 지금 우리 하이라이트의 예능 기대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훈이의 빵빵 터지는 빅잼이 기대하세요. 저도 절 보면서 첫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10대 때는 노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막상 31살이 되니까 이제야 좀 제 얼굴을 찾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얼굴 앞으로 10년 갑니다. 좀 뺏는 질문? 멤버들한테 해야지. 어떻게 있을까요? 와 이게 지금까지 그거예요? 그럼 기회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던지면은 또 뭐 있을까요? 제가 센 걸 원래 안 해서 그냥 방금 평범... 말한 거 그냥 쓰는 거 어때요? 최근 멤버들 중 서운하게 했던 에피소드가 네, 데뷔 때보다 더 멋져진 멤버라는 또 질문을 썼는데요. 왠지 멤버들이 저를 뽑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사실 뭐 제가 옛날 영상들을 봐도 야 참 10대 때보다 어떻게 30대 때 좀 젊어 보이는 좀 그런 매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왠지 저를 뽑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해보았고요. 울지마 2등 예상 누가 더 좋아? 자 2등 예상 누가 좋아? 하나 둘 셋 2등! 아니 내가 이렇게 기준씨를 모르는 너무 너무 재밌다고 칭찬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바로 두통 소치네요. 자 빨리 들어가주면 돼. 선풍 맞춰주시고요. 좋아요? 자 다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어 그럼 자 두 분 자 네 갑니다. 동훈 실패. 좋다. 좋다. 아니야. 누구야? 동훈이가 점프 타이밍 못 맞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지금 점프 타이밍이. 야 동훈이 안 하죠. 우리 동훈이 안 하죠. 아니 여러분들 안 하죠. 다시 보기 보시면 점프가 아예 달라. 줄넘기를 모르는 것 같아. 약간 줄넘기가 오면 피해야 되는데 줄넘기가 오면 거기 걸려. 정말 너무나도 즐거웠고 4주 동안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 그리고 좋은 기억들을 남겼길 바라면서 마타 아우히마데 고겐키니 이테 구다사이. 네, 일본 팬분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는 그날까지 파이팅! 일본 팬분들이랑은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주시면 또 코로나 잘 네, 잘 마무리되면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